입장이는 오다가 죽었... 장렬 언니랑 아이짱은 오다가 죽어가지고 로시 언니가 템 먹어주느라 살짝 늦는 것 같습니다. 오다가 어디가 진짜 오다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아, 나 진짜 미쳤냐 진짜. 와, 진짜 치사냐? 죄송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빨리 앉아라 빨리. 아는 사람 없지? 네, 다 왔나? 이만이 없습니다. 네. 이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이 어딨노? 이만이 왔네. 대접 대접. 잠시만. 다 왔나? 네. 예. 아이코 조금 늦게 올 것 같습니다. 와! 그 방송을 아직 안 켰습니다. 알았다. 예, 예. 자, 일단 이코 이코는 뭐 빨리 오라고. 일단 중요한 건 오늘 이제 9시 반에 이제 오성과의 이제 대회가 있습니다. 예, 전투장이 있는데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답들 편하게 하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든 이기든 제가 존나 못하기 때문에 예. 어차피 저가 욕먹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자, 일단 아무라 일로 와봐라. 네. 일로 와봐라 아무라. 뭐고 이 있는데요? 새끼. 아, 이 새끼 진짜. 일로 와봐라. 잠시만요. 아, 이 새끼 뭐해 저. 아, 골뱅이. 네. 아무라야, 오늘 이제 네가 어떻게 보면 전투 수장으로서 전투 훈련 단장으로서 오늘 진짜 꼭 이겼으면 좋겠다. 정말로 오늘 만약 이긴다, 넌 끝났어 진짜로. 저 어디까지 진급 가능한가? 아,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오늘 만약 이기면 아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진짜 진심으로. 그럼 저 부사장까지 가능한가? 부회장까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와, 미친 폭무소. 진짜 오늘 이기. 그러니까 오늘 이기면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정말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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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자, 일단 저기 그 뭐야 하기 전에 그 나가는 사람들은 그 도복으로 다 갈아입고 오케이? 네. 오늘 뭐 편하게 하세요. 저봤자 어차피 제가 무릎 꿇는 거밖에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뭐 진짜 생각했지? 뭐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캠 앞에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가지고 무릎 꿇는 거밖에 없어요. 예? 그것도 뭐 다음 주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지자마자 가서 바로 무릎 꿇는 거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괜찮아요. 예. 저는 이제 그 여자친구한테도 무릎 꿇은 적이 있긴 한데 그래도 무릎 꿇는 건 이 남자한테 무릎 꿇는 건 처음입니다. 아시겠죠? 편하게 하세요. 사소해요. 아시겠죠? 예? 네. 편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저기 9시 반에 하기 전에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우리 집에 있는 폭죽들 예, 한 박스 있는데 그 쓴 사람들 예, 자진해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와. 와이레만노. 자, 쓰라고 예. 하셔. 예예. 몸 이렇게 많아. 예. 회장님 앞에서.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왜 썼죠? 저 장교 언니 용암에 빠져가지고 그거 구하러 간다고 있으셨습니다. 오케이. 아, 근데 내가 쓰라고 했었나? 네. 아, 내가 쓰라고 저, 해가지고 썼구나. 네, 맞지, 아, 근데 저건 그럼 누가 채워놓을 거야? 다시 채워놓겠습니다. 저도 채워놓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좀 채워놔라. 그, 이제 내 폭죽이 없어. 네. 폭죽이 네. 없기 때문에 좀, 써라. 네. 그 채워놓는 거는 난 이만희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옳소, 옳소! 맞지, 맞지! 와, 걸폰이. 뭐 하냐 수찬아. 아니 안 들어가시길래 잠시만. 아니 그 나는 이게 좀 약간 그 이만희가 그 이거를 좀 폭죽 담당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은 폭죽 담당은 이만희가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아, 근데 아, 근데 아, 좀 약간 목소리가 뭔가 좀 약간 불만이 엄청 많은 그런. 없습니다. 예? 예? 들이받아, 들이받아. MZ 세대인가? MZ 세대. 들이받아버려. 아, 예, 아니, 앞으로 오세요. 아니,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요즘 애들은. 아니 이게 뭔가, 아니 뭔가 좀 약간 띠꺼운데, 아 뭔가. 예. 기분 탓입니다. 아 예? 기분 탓이십니다. 아니 뭐 없습니다 뭐뭐 뭐 기분 탓인다 막 이런 거 자체가 아닙니다. 예?
저 아닙다. 어, 아 그래요? 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예예예. 예, 예, 예. 아닙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 어? 어, 아니, 어 마지못해 어, 하는 건가요? 어, 와 말투가 아닙니다. 깨끗고. 어, 어, 말투가 이게. 어차피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데. 아 내려갈 데가 없다뇨. 당신은 폭기장으로, 예 폭죽장으로 제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폭죽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와, 부럽다 부러워. 와 부럽다. 와. 저 비코는 년놈들 내가 기억 똑똑히 기억할 거야. 지금 생겼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가 뭔데? 내가 똑똑히 기억할 거야. 진짜. 자 이제 우리 이만희한테 폭죽 장관님이라고 부르세요. 아시겠죠? 예. 네. 가세요. 이제 우리 여기 무파에서 폭죽은 이만희가 다 관리합니다. 예. 와. 자 그리고 어 저 두 번째 한 건은 잠시만요. 일단 오늘 10만 원 안 넣은 사람들. 아 저요. 저 내려왔습니다. 아 참 내야 한다. 아니 왜 아니 그 아니 제가 뭐 돈 아 일단 앉아 보세요. 아니 제가 이게 10만 원은 제가 제 사리사욕 채우는 데 아니라 신화템 뽑으려고 여러분들 신화템 해드리려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안 낸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예? 이거 안 됩니다. 설설이 어딨노? 설설이 일로 와. 설설이가 하루마다 10만원씩 다 받아가지고 만약에 안 낸 사람 있으면 나한테 항상 보고해. 만약에 그거 두 번 이상씩 이제 경고 들어간다? 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진짜로. 알겠지? 설설이가 네. 오늘 끝나고 다 받아. 네. 어? 알겠지? 네. 아 네. 그 전에 안 낸 애 있어? 아 네. 어제 일자로 그 에스카 부사장님과 임선비 경비님 안 내셨고 오늘 일자로 라로시 이사님, 에스카 부사장님, 잠결 아이짱, 걸포 임선비 경비님 안 내셨습니다. 잠시만 아무라 일로 와. 나도 안 냈는데? 어제 왜 안 냈어? 허그덩. 어? 허그덩. 아니 이거는 어제... 우리 둘이 엄청이 많이 열심히 이제 또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낼 시간이 없습니다. 내려고 하는데 돈들이 아깝기 때문에 낼 어차피 되면 그게 아니라요. 괜찮습니까? 제가 이겨서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냈습니다. 아니야 이걸 나를 파냐 이씨. 아니에요 팩트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꼭 내세요. 아시겠죠? 두 개 연속으로 내서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이거 누가 대신 내준다. 자 그리고 네.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 이 모은 돈 지금 벌써 1,000만 원 모였거든요. 와. 네. 와 지금 벌써 1,000만 원 모였는데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되면은 이제 신학원 도전을 계속 할 거예요. 3,000만 원 때마다. 그 다음 신학원 지금 아무라가 이제 신학원 받았는데 다음 신학원 이거 누가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공룡 말고 예. 네. 어 추천 받습니다. 예. 저 승리해 추천합니다. 예. 예. 일어서서 받았어요. 예. 이만희 씨한테 줘가지고 폭죽 화약을 무한정으로 가져오라 하죠. 가스트의 눈물하고 당신 그 원래 그게 어디였죠? 무파였습니까? 아니면은 저 이만희 소속이었습니까? 저 파비 컴퍼니 소속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만희 안양이 소속이었습니까? 일단 오케이 그래. 알았습니다. 아니 이만희는 안 됩니다. 자 다음 추천. 예. 죄송해. 다음 추천. 예, 하티. 추천. 오늘 대결에서 MVP에게 직접 지어주시는 게 어떠신지요? 오아 그러니까 에스카 제외, 에스카 제외 다음 MVP한테 딱 해주면 좋다. 근데 원래라면 로시를 해주려고 했는데 로시는 그냥 자기 돈으로 하겠대. 맞나 로시야?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근데 지면. 아니 말을 해봐 아티야. 지면 어? 지면은 아니 물어보는 거야. 지면 어? 온다 아 지면 그건 변했습니다. 지면 그건 변했습니다. 지면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희 무법 절대로 이길 겁니다. 알았다. 자 그러면 지면 이제 하티하티는 CK 정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더 줘라. 자 그리고 신학검은 그러면은 오늘 에스카 제외 MVP인 사람한테 바로 몰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공되면 이제 다음 사람 이제 건 만들어주고 건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10만 원 책임감 있게 내세요. 저도 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제가 저거 공급 안 합니다. 저거 저 횡령 안 해요. 근데 봉 회장님, 예, 말씀하세요. 돈 빌려서 내시잖아요. 아니 방금도 돈을 시작했는데 10만 원 제 건 왜? 아니 돈 빌리기 너무 많습니다. 예. 돌려 맞긴 안 됩니다, 회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돌려 맞기요. 자, 일단 그리고 그 여러분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회사 곧 있으면 이제 직급 전쟁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 이제 직급을 짜서 그거 2주 동안 이제 확정 지을 건데 그 전에 수찬이가 3인자로 올라왔습니다. 박수. 야. 근데 한 가지 안 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말씀하세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직급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판이 좀 짜여지게 되면은 이게 너무 임사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단행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자리에 대한 이 고정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원다리가 맨 앞에 와가지고 봉 회장님 면상을 두고 예 가까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자리도 좀 메꿔주시면은. 예. 아니 근데 그 전부님. 그 예. 정말 궁금한 게 그 좀 약간 그 직급이 올라가면 대우를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도 저한테 지금 면상이라고 하셨고 이게 좀 약간 당신부터가 저를 좀 대우를 해야 이제 당신이 대우받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봉 회장님 얼굴 마시고 예. 아니 이게 살다 회장한테 면상이라고 하는 사람 이거 처음 봐가지고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 그 우리 또 전수찬 전무가 또 3인자가 됐으니까 말을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아시겠죠? 예? 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자리부터 바꾸시죠. 제 왼쪽으로 오시죠. 예. 수찬님. 예. 아 예. 예. 오케이. 자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 이제 직급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 이제 조만간 짜서 그거 2주 동안 이렇게 하겠고 일단 5성과 이제 30분에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네. 꼭 이겨서 저 정말 무릎 꿇지 않도록 예. 정말 무릎 꿇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오는 사람 7명 여기 앞으로 오세요. 와! 멋있다! 와, 멋있다! 멋있다. 자 일단 한 사람씩 가고 앞으로 나와서 벌포부터. 아 여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턴을 뽑혔는데. 뭐라죠? 아니 오늘 나가는 거 말하는 거다 오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가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 여러분들이 저 이렇게 출전시켜 주는 거.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역시 내 여자 멋있다. 와 역시 내 여자 이호다. 그다음 로시. 예. 와 라로시다. 나가게 될 줄 몰랐는데 저를 이렇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뽑아주신 만큼 연습도 더 많이 하고 해서 저희 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 꼭 이겨라. 꼭 이기자. 파이팅! 자 그리고 우리 추매 에이스 추매. 네. 한마디. 찜망찌. 상대 팀이 청아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 좋다. 청아찌 좋다. 찜망찌. 자 그리고 우리 또 수찬이. 제 칼과 제 방패와 제 심장과 제 팔과 제 다리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5성을 무찌르겠습니다. 야! 멘트 봐라. 멘트 준비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또 교육 장관님께서 또 한마디 해 주시죠. 예. 암울합니다. 더 말이 필요합니까? 와! 야! 존나 간지난다. 오늘 교육장관님 진짜 이긴다. 진짜 해달라는 거 다 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알겠습니다. 정말 해달라는 거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됐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제 7명 이제 나가게 되는데 다들 응원하시고 오늘 꼭 이겨서 제가 무릎 꿇을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다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들 화이팅 합시다. 아시겠죠? 화이팅! 예. 화이팅! 자 그러면 다 뭐 왜 걸포 왜 걸포 왜 아니요 그냥 아니랑 따라했는데
자, 일단 그 다들 준비하셔가지고 투기장에서 하니까 투기장으로 오시고. 이만이 안. 자, 그럼 다 같이 모여서 화이팅 합시다. 예, 다 같이. 예. 다 같이 모입시다. 아, 그리고 잠시만 마지막. 아니 근데 옥규는 왜 이 7인에 못 뽑혔습니까? 아니 제가 이게 좀 저도 뽑히고 싶어서 정식으로 싸웠거든요 사람들하고. 예. 예. 근데 세 준데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네요. 에임 싸움이라서. 아니 이게 민정 연애라도 하지 여기 안 돼. 무슨 소리야? 아니 왜 진짜 아닙니다. 진짜 여기도 펌프리냐? 아 동회장님. 예. 저는 대신에 어제 칼바람에서 하라 그랬습니다. 아 그래 어제 칼바람이래요. 반찬대로 칼바람에서 어제 저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강 간 겁니까 4강? 그쵸 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4강에서 누구랑 합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거기 그 아카츠키 아 또 오성이랑 해요? 다음 주에 오성이랑 합니다. 야 이거 또 오성이랑 이 또성이랑 이거 했을 때 꼭 이겨야 됩니다. 예. 동회장님 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비록 이번 칼전에서 못 나가지만 대신에 이 칼바람 대회 무조건 저희 회사의 이름을 걸고 우승하겠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멋있다. 야, 제가 하나 말씀드리지만 이 오성한테는 정말 이 시온 가위바위보 마저 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어제 전수찬이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이 전수찬이가 정말 이 넓은 아량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말씀하세요. 혹시라도 이 제가 죽은 게 아니라 상대방 오성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벌써부터 잠에 들기가 힘듭니다. 아무도 못 올 것 같고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맞아. 잠시만요. 꿈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오늘 말도 안 되는 꿈을 꿨어요. 야 민성아 지금 그 로또 자동으로 10만원치 사왔나? 아니 나 진짜 깜짝 놀란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 아니 이거 로또 번호 6개가 그냥 딱 나와가지고 어? 아 진짜 로또 번호 6개가 딱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당첨됐는데 거기에 돼지가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말하면 말하면은 근데 원래 사라진다고 하던데. 아니 다 기억나는데 왜 자동으로 사십니까? 왜냐면 기억나는데 번호가 0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 저건 아닌가 보다. 번호가 0이 있더라고. 그래서 자동. 자 그러면 다 투기장을 이동합시다. 화이팅! 갑시다! 회장님! 예. 혹시 그거 저기 도박 오늘 되는 겁니까? 뭐? 뭐? 그 도박이요. 그러니까. 도박이 아니라 배팅! 네 배팅이 되는 거예요. 배팅 된다. 에사 배팅 하겠습니다! 혹시만 뽑았습니다. 에노라 이겨라! 이코야! 예. 이거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저기 그 설설이한테 주는 거다. 아 이거는 회장님 용돈. 아, 나 진짜 씨. 아이. 받아 주세요. 술술아. 혹시 일주일치 먼저. 왜? 이만이 왜? 그 저는 포부 말 부탁해 하세요. 술술아. 이거 에스컬. 도복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긴장되냐? 어? 아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 야 로또 10만원치 사와. 50. 아, 고맙지요. 오케이. 아유.
됐다. 가자. 내일 사라 그러면. 왜 또? 왜 저는? 가자. 승기정 어디고? 저가 가자. 아, 렉 보소. 좀 천천히 가자, 여러분들. 여기 아니야? 여러분들? 투기장? 아, 열로 가네. 열로 가네. 킬로그 지었잖아요. 근데. 아, 야, 좀 천천히 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렉이 너무 심해서. 오늘 하는 거 그 승승님한테 말했고 저기 그 누구야 로나님이 진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 맞다, 배팅 하려면 돈 좀 들고 가야겠다 여러분들. 인정? 그리고 이게 우리 회사 공금으로 배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믿고 우리를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그 꺾이지 않는 마음, 그걸로 배팅을 우리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수는 배팅 못해? 아 선수는 배팅 못한다네요 여러분들. 그냥 갈게요. 횡령이지. 아 야 랭 너무 심하다. 가능해? 아이씨. 봉준아 니 꿈 얘기 듣자마자 로또 5만원치 샀다. 아, 여러분들 같이 당첨됩시다 여러분들. 예. 진짜 레전드로 지금 34,000명 다 당첨돼가지고 여러분들 예, 다 당첨됩시다. 되는거야 안되는거야 확실하게 좀 말해줄래 형들? 네, 오케이. 그러면 회사 돈 좀 들고 갈게요. 어차피 무릎 꿇을 거 오성한테 걸고 돈이라도 따자. 말을 족같이 하네. 오성에만 배팅 안 하면 가능할 듯. 포크 형들 그만 긁어 제발. 일단 가져가서 안되면 설설이 시키면 되지 뭘. 다이아블럭 해자 인생 한 방이지. 투기장으로 모여달라고 하네. 하, 재밌겠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성태형이랑 저랑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그냥 성태도 7천 올린다는 다 정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서 이제 하는 컨텐츠야. 근데 감몰입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좋아하는 이제 그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나만 욕하세요. 어차피 내가 제일 못하니까 때문에 나만 욕하고 그렇게 좀 좋게 좋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끝나자마자 둘 다 바로 합방하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태형이랑 미리 얘기했는데 이게 그 뭐 스타 대학 대전처럼 뭐 그렇게 막 너무 이제 가몰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좋은 의미에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펀딩 제한 아니면 7대3 원래 저 나누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제가 성태형이랑 얘기했을 때 7대3으로 하면 딱 좋을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렉이 와 이러지 마. 투기장이야? 좋네. 이상해요. 너 여기서 오는 게 나만
너네 지도 할 수 있는 거야 걱정 마. 괜찮아 할 수 있어. 오케이 진짜 할 수 있어. 와 야, 정신 차려 씨불 새끼야. 나 정신 차려. 오케이 나 정신 차려. 그래 잘하고 와. 오케이 나 정신 차려. 떨리는구만. 나 정신 못 차려. 뭐고 니들이 여가. 에? 예? 예? 예 자기 나름? 5성 더 1세트 이상 5성 아 니들이 여구나. 어 반갑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 반갑다. 인사드립니다 대님. 아 그래 오늘 한주 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너희가 빨강이구마이. 지금부터 팀 잠시만 템도 다 비우고 가야겠다. 이리 와봐. 팀 다 비워요? 오늘 연습하고 싶다. 그니까 아니 방금 어깨 좀 갖고 있어. 쉬느라 어 알겠습니다. 뭔가 손이 굳은 느낌. 소지금으로 백팀하는 거다. 이게 보세요. 아니 혹시 몰라 들고 다니자. 거야. 남편은 지금 템 무조건 비워야 돼? 어 죽으시니까 비우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셜커 없으시면 빌려드릴게요. 배팅은 어떻게 하는지? 어 셜커 하나 빌려줄래? 클럭시하고 예. 아 잠깐만 젤리야 여기 있습니다 회장. 젤리 어디 갔어? 젤리 안 되겠네. 여기서 파랑을 치고 금액을 치면 됩니다요. 와 진짜 좋다. 와 각 들고 있는 돈만 되는지요? 소지금만 됩니다요. 얼마 배팅하지? 내가 이 사람아! 일로와 일로와 여기서만 거래돼. 먼저 방패전 때문에 그래. 초콜릿 먹었어? 가자! 먹어 여가 너희가! 우리가 여할 기다 졸로 가라! 미너스 칼전 회장님 그.. 저희 회장님이 그.. 배가 좀 아프셔가지고 잠깐 아, 한 3분 전에 4분 전에 화장실 가셨거든요. 아 천천히 아, 맥장 주소 안 물어봤냐? 얼굴이 너무 다이고 어때 내 스킨? 막 조끼 입고 하는 거야? 좀 무서워 그 안경이 되게 아니 저 그 뭐고 이거 배팅 이거 로나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게지 새끼야 돈돌이야 드림 뭐야? 돈 들고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아 오케이 슬래시 뭐 예를 들어 무파이 열고 싶다 배팅 카람 50만 걸려 아 오케이 이해했어 배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물을 아 배팅을 적어야 되구나 배팅 카람 슬래시 아, 아, 그래도 스킨이 멋있네. 네. 이거 안경 벗으면은 귀엽다. 여러분들 셜커 상자 챙기라고 하는데 저거 여러분들 그 섬세한으로 캐야 돼서 여러분들 저거 저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챙겨도 됩니다. 아 거기 주류도 무료 제공이어가지고 가가지고 보고 하나 빨면서 야 신나게 빵댕이 흔들어줬으면 좋겠다. 나 한번 초대해줘. 나 그 돈 번 거 좀 거기서 좀 쓰자. 그치 역시 언니 돈은 분명히 써야지. 가몽아 할 거예요 누나. 아 예 원장님. 오늘 누가 이길 것 같노? 아하 바로 제가 존경하시는 제가 존경하고 찬양하고 아 진짜 맞지? 아직도 맞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는 바로 머리 납니다 그냥 머리 형님한테 지금이 좋긴 하겠다. 아 그치 너도 돌아가진 않을거나 어 그치 돌아가진 않을거나 그치 죽어도 안 들어. 마! 김성태 어딨노? 김성태 일로 오라 해라! 김성이랑 어디랑 싸운다고? 자 김성태 일로 오라 해라! 너 잠깐 이쪽으로 잠시만요 진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진영 말한단다. 어 무파 블루 진영 무파 블루 오성 가자 레드 진영입니다. 각 컴퍼니 가자. 참가 렛츠고. 투기장 참가 인원분들은 각 진영 쪽으로 이동해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루가 여가! 블루가 여가! 네, 오른쪽! 오케이 여기입니다. 회장님 와! 긴장되냐 왜 갑자기! 알았다 뭐라고 해야 돼요? 할 수 있어? 뭐라고? 뭐 설설아 뭐? 저희 오늘까지 거둔 세금이 510만 원인데 배팅할까요? 그 네가 배팅해? 그래야겠다. 네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리야. 응? 이거 배팅 어떻게 해? 예. 배팅 어떻게 하냐고? 어. 자. 나중에 배팅 시작하고. 어, 여기 어디 있어? 들어가야 되는 일단 잠깐만 진행 좀 하고 올게. 여 있어라 얘들아. 제리야. 배팅 싶다. 저기 꾸미님이 아, 알려주세요. 야 김성태. 와. 일로 와봐. 로나님 잠시만 진행 좀 하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요 선생님들 VIP 거 10만 원 걸게요 그런데.
자, 그 디코로 오십시오. 디코로. 야, 디코로 온다. 아, 디코로 온다. 예. 들어가지고 다 어, 들리나? 예,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보자! 예. 그, 저, 다름이 아니라, 일단 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그렇죠. 일단 당신들이 일단 먼저, 테러를 저질러서, 이제 예.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땡지. 거죠. 예, 그거는 땡지가 저질렀고, 테러를, 테러를 일단 예. 저질러서, 파렴치한 예. 테러를 저질러서. 그거는 땡지가 예. 저질렀고요. 저희가 하게 됐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룰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거지만, 예, 그렇죠. 재방송에서 다시 한번 룰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재방송, 예. 도망가시면 되고요. 자, 그렇고요. 아, 지금 할게요. 지금, 재방송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예, 예, 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참가하는 인원들 다 들어오세요. 다 제 방송 보세요. 예. 네. 로나님도 보시면은 진행하실 때 편하실 듯. 한 1분만 기다릴게요, 여러분들. 이만희는 내 방 도망하지 말고 다른 방 도망가면 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예, 파렴치한 오성대 그 다음에 이제 무파랑 이제 하게 되고요. 일단 지금 이게 라운드 세트별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세트 일단 위너스 칼전, 그 다음에 위너스 방패전, 그 다음에 5대5 단체 주먹전, 그 다음에 프로리그 칼전,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5세트까지 갔을 때 이제 에이스 결정전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저거 사다리 탈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사다리 한꺼번에 타가지고 만약에 1세트에 이제 위너스 방패전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1세트가 위너스 방패전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일단 중요한 건 진초입니다. 진초. 그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만 이제 타게 될 거고, 사다리로 어떤 거 하는지 이제 공평하게 타게 될 거고, 그 다음 2세트부터는 이제 진초로. 만약에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약간 위너스 칼전이 좀 자신 있다, 그러면 이제 위너스 칼전을 꺼내면 되고, 진팀이. 그러면 이제 진팀 같은 경우는 프로리그 칼전이 자신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리그 칼전을 이제 꺼내면 되고, 이렇게 해서 진초로 하게 되고요. 만약에 2대2로 됐다, 2대2 됐으면 이제 5세트 같은 경우는 에이스 결정전. 여러분들. 에이스 결정전으로 진행되는 거, 이제 각 에이스들 3명 이제 선발해가지고 에이스 결정전으로 여러분들 칼전으로 진행됩니다. 칼전으로, 위너스 리그로. 그리고 이제 저 5대5 단체 주먹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3판 2선입니다. 3판 2선, 여러분들 3판 2선 그렇게 진행되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 팀은 수장은 바로 지금 방송 끄고 집으로 와서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무릎을 꿇으면서 상대 이제 그 사원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5천 다이아, 예, 5천 다이아 빵입니다. 5천 다이아 빵, 여러분들. 5천 다이아 빵.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성태형이랑 이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성태형을 얘기해 볼게요. 저기요. 야야야. 예, 예, 예. 그 이제 펀딩 받는 건 어떻게 할까요? 예. 아, 아 5천만 원, 5천만 원. 예. 5천만 원, 5천만 원이고, 이거 펀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봤는데. 예. 하. 그냥 펀딩, 제가 봤을 때 그... 제한 안 두고 그냥 다 받고 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7대 3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개 중에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대결 미션을 해서 전부 다 받아서 예. 7대 3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선입금을 받아서 적게, 만약에 저희가 5만 개 나오고 거기가 5만 7천 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5만 개로 맞추는 방식. 근데 깔끔한 거는 제가 봤는데 7대 3이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7대 3이 가장 깔끔하다. 예.
예예. 그러면 이제 대결 미션으로 7대 3으로 그렇게 깔끔하게 갑시다. 예. 7대 나 7대. 그러면은 7대는 영광이라는. 예. 너무 또 불타고 이렇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워. 예, 머리가 어지러워서. 예. 예, 예. 그러면 예, 예, 예. 대결로 7대 3으로 가고 그다음에 예. 이제 이만희가 지금 만들어서 그 7명 다 초대해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딩. 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너무 또 오래 받으면 또 루즈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작하면 한 5분에서 7분만 딱 받는 걸로. 예. 5분에서 7분 좋습니다. 5분에서 예. 7분.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만희가 그 펀딩 그 좀 할게요. 예. 네. 하고 이제 찢어지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예. 대결 미션 들어왔나요? 들어왔네요. 전 들어왔거든요, 지금.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네요. 예. 네. 7대 3 좋습니다. 엔트리. 예? 엔트리 좀 띄워 주십시오. 초대하게. 잠깐만. 저희 엔트리 잠깐만요. 한 번씩 불러 드릴게요. 네. 저의 우아, 네, 유로, 네, 그다음에 스피디, 잠시만 유로인가요? 유로, 네, 스피디, 수피, 나니, 박나니, 세피. 허허. 요렇게입니다. 이 배그 BJ가 너무 많네. 700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배그 BJ가 너무 많네. 그게 뭐 레전드. 레전드. 당신이 그 항상 하는 말인데 배그 BJ랑 게임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개그 BJ를 넣어버렸네. 배그 레전드 있고요. 배그 레전드. 예. 배그 BJ가 이게 엄청 많네. 배그 BJ가 막 몇 명이야, 지금. 오늘 또 입점 갑니다. 배그 BJ. 배그 BJ가, 야, 이거 배그 BJ가 엄청 많네. 이게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아, 어제 뭐 거기는 근데 하루 종일 연습하던데. 이거 다 됐나요? 시작 누르면은 다 받아주세요. 예. 초대 받으시면 됩니다. 다들. 다 초대했거든요. 다 초대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뭐야 처음인가요? 이렇게 막 하는 거? 이런 거는 약간 좀 대전 같은 경우는 그룹끼리 대전 같은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처음인데 근데 솔직히 좀 여러분들 좀 재밌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서 이제 가보림에서 보는 건 좋은데 맞아. 이제 예전 스타디아트처럼 이제 너무 이제 뭐 죽일 이렇게 안 되려고 네. 7대3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딩도 네. 7대3이고 또 뭐 누구 죽었다고 해가지고 뭐 채팅창 가가지고 니 왜 그 따구라 했냐 막 이러면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좀 그쵸, 즐겁게 좀 7대3이고 하니까 좀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예. 네. 아니 그리고 다음에는 뭐 저기 뭐 또 할 거 있으면 또 대결 한번 해야죠. 예. 그렇죠. 아니 저는 좀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그 이제 섭종하기 전에 당신네랑 네. 우리들이랑 이제 공성전 이제 랜드마크 공성전. 예. 나는 솔직히 말할게. 예. 건물 한 개 딱 걸고 시원하게 한번 싸우고 싶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섭종하기 전날에 이제 그 건물 터트리는 공성전이어서 건물 터트리는 공성전. 그렇죠. 그렇게 진짜 꿀잼이야. 그거는 진짜 광무릎이야. 그거는. 그렇게 합시다. 예. 아니 다 초대 받았어? 잠깐만. 시작해라 이만희야.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가요. 시작해. 네. 그러면 지금 디코 그 나눠가지고 다 모여 계시고 여기도 우리도 모여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양자리로 가고 그다음 오성은 사수자리로 오세요 디코. 오성 사수자리 오고 펀딩 다 받고 모이시다 또. 네. 여러분들 맞습니다. 예, 저 정말 게임 재능 없어요. 저 정말 어제 그 다음에 한 2-3일 동안 좀 했습니다. 존나 못합니다. 존나 못해요. 하지만 기적을 믿는다면 한 번씩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저기가 뭐 오래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저기가 잘해요. 게임 재능이 좋은 애들이 많아. 일단 그래서 벗는다고요 여러분들. 예. 많은 애들 앞에서 또 벗어버렸고
혀가 너무 길었고 여러분들 와 토끼야 멍해 반응 5555개 뭐야 와 토끼야 멍해 반응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형님 잠깐만 아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요 여러분들 예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재미난 컨텐츠 또 성태형이랑 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무구인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릴게요 아이고 97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9700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만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김성태가 19,000개네 김성태가 19,000개 오케이 전형약 좀 들고 와라 여러분들 맞습니다 저희가 뭐 불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돕니다 하지만 저희는 에스카가 있고요 그리고 애들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구인 여러분들 전혀 안 불리합니다 딱!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여러분들 무구인 여러분들 김성태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구인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이게. 아, 최근에 닭을 4억치 팔아가지고 이게. 아 이게 닭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아니 아니 닭을 너무 많이 사 역배라서 그렇다 아니 이 개새끼야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가 역배냐고 계속 어? 니는 인생 그렇게 계속 살아라 어? 나는 임마 까보기 전에 몰라 임마 아! 뭔 역배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이 니네 인생 그렇게 계속 살아! 난 계속 도전할 테니까, 임마! 역배 같은 소리가 반지있어, 씨. 니 실력이 역배다. 그건 맞아, 임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삼성태 4만 개 뭐지? 김성태 4만 개. 김성태 4만 개다. 김성태 4만 개. 하.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딱 7대 3으로 가겠는데 펀딩이.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예. 그래 맞습니다. 예. 옷 입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2만 개도 걸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걸어주셨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삐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즘 닭을 너무 많이 사셔서 어쩔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 2만 개도 너무 많아요. 감사합니다. 토트넘이랑 네. 레알이랑 붙는 급이라서 히읗히읗. 아니 근데 이거 5만 5만 3천 개? 토트넘 중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회장님 공약이라도 거시죠. 미안은 결과가 보여. 아 왜 그러냐 벌써부터 또 형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오아한테 따인다. 수피한테 따이겠다. 김봉준 어깨 다 부셔졌네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야 너무 역배라고 안 해도 좀 쳐내라. 시작도 하기 전에 다 끝나고 그런 소리를 하지 좀. 와 그러노. 아니 응원은 못할 만큼 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노. 진짜로 짜증나고로 됐다. 아 씨발 응원은 못할 좀. 응원은 못하면서 뭐 계속 저런 얘기를 하노. 끝나고 뭐 욕하면 되지. 됐다 안 한다 씨발. 가자 미인입니다. 됐다. 형 성태형한테 쏘고 남은 거 쐈어. 난 무파도 좋아. 하자. 어디였노? 니 다이아 어디에 거는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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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서 또 무파 또 해장 또 기 살려주시네 형님.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서울프라티. 아, 서울프 형님 만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형님. 아, 그래서 또 무파 또 이렇게 또 기 살려주시네 형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서울프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씨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계속 뭐 씨발 뭐 비우러져 있다 뭐 벨붕이다 뭐 불리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 5000개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어 아이구야 아 또 50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이구야 또 뭐야 아 우리 또 진사 형이 또 천개 뭐? 아 코코 형님 아이고 마우트 형님 고맙습니다 마우트 형님 이봐 내가 요즘 민식 개또라이급이거든 어? 감자기 형님 또 천개 마우트 형님 감사합니다 따로 가겠습니다 저 코 큰 개 씹새끼 제가 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무파 회장으로서 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진짜 초사이였고 아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겁니다. 5천 개 차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내가 민숙이 요즘 너무 좋아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아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파티형이 5천개 또 그만. 아 뭐야. 와 민성형이 또 많이. 딸 수 있을 것 같나. 딸 수 있을 것 같나 개새야. 어 이 새끼가 돌았나. 아 민섭이 형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민섭이 형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만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마마 마마 오디보라 마 힘을 내세요. 마 오디보라 아니 마 우리 마 우리 행인들 마 오디보라 개새끼야. 오디보라 우리 행인들 어 예 네 오디보라고 김성태. 어, 다이어트. 뭐야, 우리 다이어트 오셨네? 다이어트네요. 저희가 다이어트. 와! 우타 형님 맞죠? 110만 개! 아이고, 우타 형님! 우타 형님 오셨어! 우타 형님 오랜만입니다, 형님! 아이고, 아파치 형님 5천 개! 아, 우타 형님! 고맙습니다. 아파치 형님 만 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마마 마 감기 걸린다 어디 봐라. 많이 좀 말도 안 된다. 마 감기 걸린다 어디 봐라. 아 리더님 미천 개 감기 걸린다. 리더님 우리 어디 봐라. 하겠습니다 리더님. 수혜교수님 말이 안 돼. 어디 봐라 어디 봐라. 천 개 차이. 아니요? 야 근데 35만 개 이거 뭔데? 아, 아 갑자기 손 떨려. 와 39만 개. 39만 개. 야야야 다들 야 다들 어디 봐라. 1, 2, 3, 4등 5등부터 나 다 나니까 다 어디 봐라. 시작하자. 네와 뭐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아 형님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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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에 36만 6천 개가 아니 와, 많이 받아. 이게 맞아? 말도 안 돼. 저도 아니 이게 지금 안 되는 건축 펀딩이네 이게. 나와가지고 저 이러면은 목숨까지 걸어버리잖아. 이거 뭐 공균이 형님 거 도망하면서 기다릴까 아니면 인게임 킬까요 형님? 아니 이거 룰이랑 이거 좀 한 번 더 그 설명해 주는 거 아이가? 아, 네,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진행하자. 이제 진행하자.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일단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걸어주신 분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 그가 돈이 된다. 돈이 된다 이거. 아 그가 돈이 되는 게 됩니다. 가자.